머리를 여기를 보면 머리를 깎여주는 곳도 많지만 머리를 깎는 게 아니고 감겨주는 데도 있어요. 감겨주는 것만 하는데 그런 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더운 날씨나 이럴 때 아니면 머리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가면 머리 감겨주기 이러면 시원하잖아요. 더운 날씨에. 그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따금씩 20만 끼면 많이 비싼 거 아니에요? 엄청 비싼 거죠. 외국인 덤탱이 많이 먹었죠, 제가. 네. 보통에 제가 여러 군데를 요즘에 새로운 군데를 계속 가고 있는데, 머리 감겨주고, 팩하고, 그런데 한 5만 끼? 4만 끼, 5만 끼 받더라고요. 뭐 팩까지 쓰니까, 이해는 간다, 5만 끼. 그런데 머리 감겨주고 세수하고, 또 다른 테이블에 누워가지고, 이상한 크림을 많이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기계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딱 문지르는 기계? 또 많이 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능세림은 충분했는데 한두 배는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것들도 많이 다니니까 요즘에 보통 머리 감겨주고 얼굴에 팩 한번 하고 해도 5만 끼면 충분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곳이 있으니까 혹시나 뭐 많이 덥고 하면 머리 감겨주는 것만 하는 데 가면 많이 안 비싸요. 한 3만 끼? 시장에 있는 데 가면 한더살수 있죠. 2만 끼? 그래서, 그런, 이제, 한국에는 머리만 감겨주고 이런 서비스는 잘 없잖아요. 싸게. 근데 여기서는 오면 이제, 뭐, 머리만 감겨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받아보시면, 아무래도 동남아 사는 재미가 좀 있죠. 네. 요즘에는 또 날씨가 선선하고 좋아가지고, 그런 가게들은 대부분 이제, 문이 없는 오픈된 가게들이잖아요. 네. 누워서, 예. 머리 감고 일하면 기분 좋습니다. 저렴한 값에. 머리 감겨주면서 두피 마사지도 해준다던데, 네, 맞아요. 머리 감겨주면서 마사지도 해줘요. 그럴 때 이분들이 손톱으로 세게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나 그걸 싫으시다면, 잽이라면 됩니다. 잽. 잽이 아프다는 뜻이니까, 잽. 머리만 감아주는 남자는 만끽. 여자는 15,000개, 저도 가끔 가요. 아, 네. 미사이님 하시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네. 머리만 감아주면 남자는 만끽, 여자는 15,000개, 저도 가끔. 요거는 완전 현지 그거 가격이죠. 저는 조금 비싼 데를 가는 것 같네요. 얼굴도 하고, 팩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